안녕하세요. 기출 유형 문제 4회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출 유형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료 관리, 설계 구현, 병렬 처리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료 관리 문제 1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피코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스프라이트의 모양을 피코 A로 변경합니다. 피코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모양 탭을 선택합니다. 현재 피코 B로 되어 있는 모양을 피코 A로 변경하겠습니다. 2번 텍스트 1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텍스트의 글꼴색을 흰색으로 변경합니다. 텍스트 1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텍스트의 색상을 바꾸기 위하여 채우기 색을 조정합니다. 채우기 색의 색상, 채도, 명도를 이용하여 흰색으로 만들어줍니다. 텍스트의 색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리기 도구의 채우기 색 도구를 선택하고 변경하고자 하는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텍스트의 색상이 흰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3번, 텍스트 2 스프라이트. 표시되는 텍스트의 내용을 게임 오버로 수정합니다. 텍스트 2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텍스트의 글씨자를 수정하기 위하여 그리기 도구의 텍스트 도구를 선택합니다. 텍스트를 클릭하여 커서를 만든 후 게임 클리어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게임 오버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의 내용이 게임 오버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4번 텍스트 1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깃발을 클릭했을 때 보이게 한후 2초 동안 X-45, Y-30으로 이동합니다. 텍스트 스프라이트를 클릭하고 코드를 작성하기 위하여 코드 탭을 선택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명령 블럭으로 시작합니다. 텍스트 1 스프라이트를 보이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보이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텍스트 1 스프라이트를 2초 동안 X45, Y-30 위치로 이동하기 위하여 동작 카테고리에 1초 동안 XY로 이동하기 블럭을 연결하고 1초의 내용을 2로, X 좌표는 -45, Y 좌표는 -30으로 변경합니다. 5번 피코 스프라이트. 깃발을 클릭했을 때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피코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이벤트 카테고리에 클릭했을 때 블럭을 연결합니다. 피코 스프라이트를 숨기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숨기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6번 무대. 세부 동작은 깃발을 클릭했을 때 배경을 문으로 바꾸어 줍니다. 무대의 코드를 작성하기 위하여 무대를 클릭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블럭으로 시작합니다. 배경을 문의 배경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배경을 문으로 바꾸기 블럭으로 연결합니다. 초록 깃발을 클릭했을 때 배경은 문이 되며 피코 스프라이트는 숨겨지고 텍스트 1의 스프라이트는 보이면서 2초 동안 이동하게 됩니다. 코드가 실행이 되는지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스타트라는 텍스트 1이 보이면서 2초 동안 Y-45, Y-30의 위치로 이동하고 텍스트 2는 클릭했을 때 숨겨지도록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테스트가 되셨으면 설계 구현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라이팅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게임 스타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라이팅 스프라이트를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게임 스타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블럭에 이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팅 스프라이트를 숨기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숨기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2번 라이팅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0.5초 기다린 후 나 자신을 복제하고 이 부분을 무한 반복합니다. 0.5초 기다리기 위하여 제어 카테고리에 1초 기다리기 블럭을 연결하고 0.5초로 수정합니다. 나 자신을 복제하기 위하여 제어 카테고리에 나 자신 복제하기를 연결합니다. 1번과 2번 코드를 무한 반복하기 위하여 제어 카테고리에 무한 반복 블럭을 0.5초 기다리기와 나 자신 복제하기 블럭으로 연결합니다. 라이팅 스프라이트를 게임 스타트라는 메시지를 받으면 숨겼다가 0.5초 기다린 후에 자신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3번 라이팅 스프라이트 복제가 된 이 스프라이트의 코드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세부 동작은 복제가 되었을 때 보이게 하고 X-240부터 240 사이의 난수 좌표 Y는 130 위치로 이동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제어 카테고리에 복제되었을 때 블럭을 이동합니다.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보이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라이팅 스프라이트의 위치를 지정하기 위하여 동작 카테고리에 XY 위치로 이동하기를 연결합니다. X좌표는 번개가 떨어지는 모양이 한 곳의 위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X좌표의 어느 위치에서 떨어질지 모르도록 게임을 진행하기 위하여 난수값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연산 카테고리에 1부터 10 사이의 난수를 X좌표에 연결합니다. X좌표의 크기는 제일 왼쪽이 마이너스 240, 가장 오른쪽이 240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X좌표를 마이너스 240부터 240 사이의 난수를 발생을 시킨 값을 X좌표로 지정을 합니다. 즉, 이 라이팅 스프라이트는 게임 스타트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모양이 숨겨지고 계속 0.5초 기다린 후에 자기 자신을 계속 복제하여 만들어냅니다. 복제가 되었을 때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하고 X좌표가 마이너스 240부터 240의 난수이기 때문에 Y좌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게 번개가 나타나는 모양으로 코딩이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Y좌표는 130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라이팅 스프라이트 번개 라이팅 스프라이트가 X좌표의 임의의 위치에서 나타난 다음 아래로 떨어지는 모양을 만들어 주기 위하여 동작 카테고리에 Y좌표를 뭐만큼 10만큼 바꾸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Y좌표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를 만들기 위하여 마이너스 값을 이용하여 마이너스 5만큼 아래로 떨어지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5번 라이팅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 만약 라이팅 스프라이트가 벽에 닿으면 이 복제본을 삭제하고 만약 라이팅 스프라이트가 피코 스프라이트에 닿으면 게임 종료를 방송하고 이 복제본을 삭제합니다. 피코 스프라이트가 번개에 맞지 않게 되면 피코 라이팅 스프라이트는 바닥 끝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바닥 끝까지 내려와서 벽에 닿게 되면 복제했던 이 복제본을 삭제하는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팅 스프라이트가 벽에 닿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선택 구조인 제어 카테고리에 만일 뭐뭐라면 블럭을 이용하겠습니다. 조건식은 라이팅 스프라이트가 벽에 닿았는지 알아봐야 하므로 감지 카테고리에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블록을 연결하고
마우스 포인터 대신 벽으로 수정합니다. 라이팅 스프라이트가 마이너스 5, Y좌표를 마이너스 5만큼씩 바꿔서 내려오다가 벽에 닿으면 피코 스프라이트가 피한 것이므로 이 복제본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카테고리에 이 복제본 삭제하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만약 라이팅 스프라이트가 벽에 닿지 않고 피코에 맞았다면 피코가 게임이 종료가 되는 형 피코가 맞았으므로 게임이 종료가 되는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피코에 닿았는가로 선택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제어 카테고리에 만일 뭐뭐라면 블럭을 연결합니다. 조건식을 만들기 위하여 마우스 감지 카테고리에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블럭을 연결하고 마우스 포인터 대신 피코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피코에 닿게 되면 게임 종료라는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게임 스타트 방송하기 블럭을 연결하고 게임 종료로 변경하겠습니다. 게임 종료라는 방송이 없다면 새로운 메시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의 이름은 게임 종료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게임 종료를 방송한 후에 마찬가지로 복제가 된 이 라이팅 스프라이트를 삭제하기 위하여 제어 카테고리에 이 복제본 삭제하기 블럭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제가 되었을 때 라이팅 스프라이트는 계속 복제가 되고 계속 아래로 내려오면서 피코 스프라이트가 피하는 게임을 만들어야 되므로 계속 반복하는 무한 블럭 반복을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6번 라이팅 스프라이트, 4번에서 다섯 번째 동작을 무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Y좌표를 마이너스 5만큼 바꾸기 블럭부터 제어 카테고리에 무한 반복하기 블럭으로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7번 비치볼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게임 스타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비치볼 스프라이트를 숨기고 점수 변수를 0으로 정합니다. 스크립트 영역에 게임 스타트를 받았을 때 블럭에 이어서 작성합니다. 비치볼 스프라이트를 숨기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숨기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점수 변수를 0으로 정하기 위하여 변수 카테고리에 점수를 0으로 정하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8번 비치볼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1에서 5초 사이에 난수초 기다린 후 나 자신을 복제하고 이 부분을 무한 반복합니다. 제어 카테고리에 1초 기다리기를 이용하여 비치볼 스프라이트가 복제되는 시간을 기다릴 건데 그냥 1초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1초부터 5초 사이의 난수를 이용하여 복제가 되는 숫자를 임의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산 카테고리에 1부터 10 사이의 난수를 1초에 연결하고 1부터 5초 사이의 난수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터 5초 사이의 난수를 기다린 후 나 자신을 복제하기 위하여 제어 카테고리에 나 자신 복제하기를 연결합니다. 기다린 후에 복제하는 부분을 무한 반복하기 위하여 제어 카테고리에 무한 반복하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게임 스타트라든 방송을 받으면 비치볼 스프라이트는 점수의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합니다. 이 자신을 복제를 할 텐데 복제를 하는 시간을 1부터 5초 사이의 난수를 이용하여 어쩔 때는 3초, 어떨 때는 2초 기다린 후에 비치볼을 복제하도록 코딩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유는 비치볼 스프라이트에 나오는 간격을 일정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나오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형태입니다. 9번 비치볼 스프라이트, 비치볼이 복제가 되었기 때문에 복제가 되었을 때의 코드로 작성을 합니다. 세부 동작은 복제가 되었을 때 보이게 하고
x-240부터 240 사이의 난수, y는 130의 위치로 이동합니다. 제어 카테고리에 복제되었을 때 명령 블록을 이용합니다.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보이기 블록을 연결합니다. 스프라이트의 X좌표와 Y좌표를 이동하기 위하여 동작 카테고리에 XY 위치로 이동하기 블록을 연결합니다. 복제가 되었을 때 빛이 볼 스프라이트가 나오는 X좌표의 위치는 마이너스 240부터 240 좌표값 사이에서 랜덤하게 나오게 하기 위하여 연산 카테고리에 1부터 10 사이의 난수를 X좌표에 연결합니다. X좌표값인 마이너스 240부터 240 사이의 난수를 X좌표로 지정을 하고 Y좌표는 130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빛이 볼 스프라이트. 빛이 볼도 아래쪽으로 떨어져야 하므로 Y좌표를 마이너스 5만큼 바꾸는 세부 동작입니다. 동작 카테고리에 Y좌표를 10만큼 바꾸기 블럭을 연결하고 마이너스 5로 변경합니다. 11번 빛이 볼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만약 빛이 볼 스프라이트가 벽에 닿으면 이 복제본을 삭제하고 만약 빛이 볼 스프라이트가 피코 스프라이트에 닿으면 점수 변수를 1만큼 바꾸고 점수 획득을 방송한 후 이 복제본을 삭제합니다. 빛이 볼 스프라이트가 벽에 닿게 되면 피코가 이 빛이 볼을 획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냥 복제본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벽에 닿았는지 선택구조의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하여 만일 뭐뭐라면 블록을 이용합니다. 조건식을 만들기 위하여 감지 카테고리에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블록을 연결합니다. 마우스 포인터 대신 벽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볼 스프라이트가 벽에 닿았다면 피콜과 아이템을 획득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복제본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빛이 볼 스프라이트가 피코에 닿았다면 피코가 아이템을 획득한 것이기 때문에 점수 변수를 1씩 증가시켜서 점수를 누적시켜주고 점수 획득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코에 닿았는지에 따른 조건 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제어 카테고리에 만약 뭐뭐라면 블록을 연결합니다. 조건식을 만들기 위하여 감지 카테고리에 마우스 포인터에 닿았는가 블록을 연결하고 마우스 포인터를 피코로 변경합니다. 피코에 닿았으면 점수 변수를 1씩 증가시키기 위하여 점수를 1만큼 바꾸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점수 변수에 1씩 증가시켜준 후에는 점수 획득을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게임 스타트 방송하기 블럭을 연결하고 점수 획득이라고 변경하겠습니다. 점수 획득 방송하기 메시지가 없으므로 새로운 메시지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의 이름은 점수 획득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점수 획득을 방송한 후에는 피코가 아이템을 먹은 것이기 때문에 이 복제본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카테고리에 이 복제본 삭제하기를 연결합니다. 12번 빛이 볼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10번째와 11번째의 동작을 무한 반복합니다. Y좌표를 마이너스 5만큼 바꾸기부터 무한 반복을 시켜줍니다. 제어 카테고리에 무한 반복하기 블럭을 Y좌표 마이너스 5만큼 바꾸기부터 연결합니다. 자, 여기까지 작성이 되셨으면 병렬 처리 문제 3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아직 완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행하셔도 제대로 동작이 되지 않아서 코드를 모두 작성한 후에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피코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점수 획득 메시지를 받았을 때 야호를 0.5초 동안 말하도록 합니다. 피코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이벤트 카테고리에서 게임 스타트를 받았을 때 명령 블록을 연결하고 점수 획득으로 수정합니다. 야호를 0.5초 동안 말하게 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블록을 연결하고 야호로 바꾼 후 시간도 0.5초로 수정합니다. 2번 텍스트 1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 숨기고 게임 스타트를 방송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될 때 명령 블록으로 시작합니다. 텍스트 1 스프라이트를 숨기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숨기기 블록을 연결합니다. 게임 스타트라는 이 글씨를 클릭하면 게임이 시작되도록 하기 위하여 게임 스타트를 방송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게임 스타트 방송하기 명령 블록을 연결합니다. 3번 텍스트 2 스프라이트. 게임 종료 메시지를 받았을 때 보이게 하고 코드를 모두 멈추게 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 게임 스타트를 받았을 때를 선택하고 게임 종료로 변경합니다. 텍스트 2 스프라이트를 보이게 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보이기 블록을 연결합니다. 게임이 종료가 되었으므로 코드를 모두 멈추기 위하여 제어 카테고리에 멈추기 모두 블록을 연결합니다. 4번 무대. 세부 동작은 게임 스타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배경을 스페이스로 바꿉니다. 무대에서 코드를 작성하기 위하여 무대를 선택합니다. 이벤트 카테고리에서 게임 스타트를 받았을 때 명령 블록을 연결합니다. 무대 배경을 바꾸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무대 배경을 문으로 바꾸기 블록을 연결하고 문 대신에 스페이스로 수정합니다. 여기까지는 게임 스타트와 게임 종료에 관련된 병렬 처리 내용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설계 구현 문제 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피코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게임 스타트 메시지를 받았을 때 회전 방식을 왼쪽, 오른쪽으로 정하는 블록을 정합니다. 스크립트 영역에 게임 스타트를 받았을 때 보이고 XY 좌표로 이동하는 블록에 이어서 작성을 합니다. 피코 스프라이트의 회전 방식을 정하기 위하여 동작 카테고리에 회전 방식을 왼쪽, 오른쪽으로 정하기 블록을 연결합니다. 이 블록을 이용하면 피코 스프라이트를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게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번 피코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은 만약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다면 마이너스 90도 방향 보기. 좌표를 마이너스 10만큼 바꾸고 벽에 닿으면 튕기게 합니다.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 피코 스프라이트를 왼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코드입니다. 왼쪽 화살표 키가 눌러졌는지 조건을 만들어야 되므로 만약 뭐뭐라면 블럭을 연결합니다. 육각형의 블럭식은 왼쪽 화살표 키이므로 감지 카테고리에 스페이스 키를 눌렀는가 블럭을 연결합니다. 스페이스 대신 왼쪽 화살표로 변경합니다. 왼쪽 화살표가 눌러져 있으면 피코 스프라이트를 왼쪽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좌표 값을 마이너스 값으로 만들어주고 방향도
마이너스의 90도 방향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 카테고리에 90도 방향 보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왼쪽을 보게 하기 위하여 90도를 마이너스 90도로 수정합니다. 왼쪽을 보게 한 다음에 왼쪽의 좌표 값, 왼쪽으로 좌표, X좌표를 이동하기 위하여 X좌표를 10만큼 바꾸기 블럭을 연결한 후에 왼쪽으로 이동함으로 마이너스 10으로 변경합니다. 피코 스프라이트가 왼쪽 화살표 키에 의하여 마이너스 10만큼 왼쪽 좌표로 이동한 후에 벽에 닿게 되면 벽에서 튕기는 효과를 보게 하기 위하여 동작 카테고리에 벽에 닿으면 튕기기 블럭을 연결합니다. 3번 피코 스프라이트. 만약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렀다면 90도 방향 보기, X좌표를 10만큼 바꾸기, 벽에 닿으면 튕기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드신 코드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지금 만드신 코드를 복사하여 이용하겠습니다. 복사가 될 위치는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이 부분을 복사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복사하기를 선택하고 만약 뭐뭐라면 아래쪽으로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붙여넣기한 코드에서 화살표 키의 방향을 오른쪽 화살표로 지정하겠습니다.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누르면 피코 스프라이트를 정방향으로 보게 하기 위하여 마이너스 90도인 것을 90도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동하는 것도 X좌표의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하기 위하여 마이너스 10만큼 바꾸기의 내용을 10만큼 바꾸기로 수정하겠습니다. 오른쪽 화살표 키를 눌러도 벽에 닿으면 튕겨지는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코 스프라이트의 게임을 한 번만 할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무한 반복 코드를 이용하겠습니다. 4번 피코 스프라이트. 세부 동작 2에서 세 번째 코드를 무한 반복합니다. 만약 왼쪽 화살표 키를 눌렀는가 이 부분부터 무한 반복으로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카테고리에 무한 반복하기를 연결합니다. 여기까지 작성이 되셨으면 게임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른 후 게임 스타트를 클릭합니다. 오른쪽 왼쪽 화살표 키를 이용하여 번개를 피하고 비치 볼 아이템은 획득을 합니다. 비치 볼 아이템이 획득이 될 때마다 점수 변수가 1씩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피코 스프라이트가 번개에 맞는다면 게임 오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여기까지 게임이 되신다면 병렬 처리 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피코 스프라이트. 배경이 네오터널로 바뀌었을 때 게임 종료를 1초 동안 말하고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피코 스프라이트를 선택하고 이벤트 카테고리에 배경이 문으로 바뀌었을 때 블록을 연결하고 네온 터널로 변경하겠습니다. 게임 종료를 1초 동안 말하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안녕을 2초 동안 말하기 블럭을 연결하고 게임 종료 1초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코 스프라이트를 숨기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숨기기 블럭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무대. 세부 동작은 게임 종료 메시지를 받았을 때 배경을 네온 터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무대의 코드를 작성하기 위하여 무대를 선택한 후에 이벤트 카테고리에
게임 스타트를 받았을 때 블럭을 연결하고 게임 종료로 변경하겠습니다. 배경을 바꾸기 위하여 형태 카테고리에 배경을 문으로 바꾸기 블럭을 연결하고 배경을 네온 터널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하여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개는 피하고 아이템은 획득을 하는 게임입니다. 아이템이 획득이 되면 점수 변수에 1이 증가가 되고 번개를 맞으면 게임이 오버가 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기출 유형 문제 4회 문제풀이를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